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제가 좀 약간 좀 다운돼 있어요. 좀 갑자기 피로감이 확 몰려오네요. 그러니까 날이 더워서인지 더위를 먹었는지 약간 좀 기운이 빠진 듯한 그런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 부탁할게요. 오늘 그 증시를 잠깐 보니까 결국은 좀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약간 무기력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도 약간 무기력해지네. 보니까 코스피가 0.66% 정도 빠졌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기관들이 한 3,059억 정도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393.14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2,393.14. 글씨가 잘안 쓰시네. 하여튼 0.66% 정도 빠졌어요. 코스닥은 789.75, 0.6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개인들만 샀어요. 한 950억.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어쩔 수 없이 무너졌어요. 코스피 200도 많이 빠졌네요. 한 0.7% 빠졌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결국은 500전자, 500원 빠졌습니다. 500원. 한1% 정도 가까이 빠지지 않겠나 했는데, 그래도 뭐잘 선방한 것 같습니다. 0.8% 빠졌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18% 빠졌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2.4%,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1.47% 올랐어요. 우선주는 0.8% 빠지고, 네이버 0.2% 빠지고요. 현대차도 한 1.06% 정도 올랐네요. 현대차. LG화학은 1.4% 빠지고, 삼성 SDI 0.18% 오르고, 기아는 약 1.34% 빠졌습니다. 의외네요. 보통 현대차, 기아가 같이 가는데 오늘은 현대는 오르고 기아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카카오는 한 2.6% 빠지고 셀트리온 1.6% 빠졌습니다. 삼성물산 0.8% 빠지고 현대모비스 0.46%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쭉 봤더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한 2.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보가 한 2.4% 정도 올랐고, 나머지들은 좀 빠졌네요.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헬스케어 1.8% 빠지고, LNF 0.7, HLB 0.9, 카카오게임즈 3.39 많이 빠졌죠? 펄어비스 2.2% 빠지고, 셀트리온제약 2.3%, 알테오젠 0.4%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2.8%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오르는 종목들은 또 오르고 뭐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힘없이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거고 오르면 오르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별로 썩 좋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보니까 해외 증시 잠시 봤더니 지금 일본 니케이는 0.4% 0.4%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보였고. 상해 종합은 쭉 빠졌다가 상해 지수는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거의 약보합으로 마이너스 0.06%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항생은 마찬가지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0.2% 상승을 했습니다. 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고 일단은 일본 니케이만 조금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답답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보니까. 시장 지표 잠시 봤더니, 미국 달러는 1314원, 한 1원 정도 빠졌습니다. 1원 정도 빠지고, 현재 또, 달러 1분에는 137.82엔이네요. 조금 빠졌습니다. 달러가 1300원 이상 되니까, 이게 참안 좋네. 좀 빠져야 하는데, 환율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떨어져야지만 좀 안정화될 텐데, 아직까지는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 기미가 안 보여.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의 삼성전자, 너무 허무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좀 오를 듯 했어. 아침에는 좀 상승할 듯 했는데 쭉 빠지는 거야. 횡보하면서. 아, 이렇게까지 무기력하나 하면서 알고 봤더니 오늘은 누가 많이 팔았냐 봤더니 오늘은 역시나 그 배신의 아이콘, 우리 기관. 기관 애들이 186만 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역시 기관 애들 참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오늘 외국인도 좀 사다가 약간 좀 빠진 것 같고, 그래도 한 73만 9천 주 샀고요. 결국 우리 개인들이 샀어요. 개미들이 한 100만 주, 한 102만 주를 샀네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팔아치우다 보니까 힘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좀 오늘은.
보니까 UBS 애들이 한 88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어요. UBS, 골드만 58만 주, 모건스톡을 44만 9천, 메릴린치 31만 8천 이렇게 해가지고 뭐 UBS, 골드만, 모건스톡을 메릴린치 샀는데 또 UBS 팔기도 하더라고. 이러니까 좀안 좋은 거야.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공매도는 33만 주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어제에 비해서 한 거의 3배 가까이 약 나왔는데 아직까지 공매도 참 이거 뭐 말이 많죠. 아직까지 공매도는 뭐 금지할 것 같진 않아요. 전혀 아직까지 뭐 시도 안 밝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도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외인 기관들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이건 과감하게 좀 금지할 땐 금지해주고 좀 살리고 나서 좀 풀어주면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매도 세력은 상당히 많고 결국 외인들 기관들은 돈 벌기 쉬운 구조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코스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증시 구조가 코스피야. 다 보면은 공매도 치면은 돈벌 수밖에 없어. 공매도 거의 뭐 100%라기보다는 제가 보더라도 한 90%는 안 되겠나. 승률이 그렇게 보여요. 참 아쉽죠.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이 아니라 우선주도 보니까 56,200원으로 마무리졌는데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잠깐 반짝 상승했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56,200원 결국 500전자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고가는 56,900원까지 갔었는데 역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매수 상대가 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 거야. 17만 주를. 근데 겨우 개인들이 샀는데 기관들이 좀 사긴 샀었지만 기관들 좀 많이 사줘야 하는데 안 사.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이렇게 팔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도 본주처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이나 빠졌어요. 좀 아쉬워요. 지금 올라갈 길이 급한데 5만 7천원 빨리 가야 하는데 UBS들이 또 11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또 팔기도 했어. 7만 9천 주 팔기도 하고 오늘은 CL이 많이 팔았네. 21만 주. CL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모건 서울 7천 주, CT 6,800주, CS증권은 한 2,100주 매도했고 뭐 짜질구레하게 매수 매도했는데 오늘은 CL이 많이 팔았네. CL. 하여튼 이렇게 오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우선주도 힘이 없이 무너졌습니다. 500원, 뭐, 저는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또 오르면은 또 조정받고 하는 게, 우리 증시의 생리고, 또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말고 스파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을 기대했는데, 좀 아쉽네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단톡방에 보니까 매수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오늘은 어차피 모으는 날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꾸준히 많이 해서 이런 때 수량 많이 모으고 또 오를 때는 좀 놀고 여유롭게 기뻐하고 떨어지면은 또 주워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주가는 찔끔찔끔찔끔씩 올라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여러분 좀 쉬다가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그때 오후 때 뵙도록 할게요.